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남자의 취미 캐니입니다. 2024년은 만년필 마니아 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만년필의 대표주자이자 상징과도 같은 몽블랑의 마이스터스틱이 출시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저 캐니도 국내에서 거의 첫 번째로 한정판들을 봤었고 오리진 컬렉션들도 가장 처음으로 수령받았었는데 구매한 지 벌써 시간이 꽤 지났는데 워낙에 일이 바쁘다 보니 이제서야 뒤늦게 영상을 정리하여 업로드하게 되었네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가장 먼저 2024년 100주년에 관하여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몽블랑의 베스트셀러이자 상징과도 같은 마이스터스틱은 1924년에 몽블랑의 기존 고객들이 보다 세련되고 실용적인 만년필을 요청하면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디자인 및 제조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20년대를 넘어 30년대까지 여러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특유의 원통형 배럴, 싱글 브로드 캡링, 클립의 다양한 디자인, 고급스러운 투톤님 등 지속적으로 마이스터스틱을 차별화시켜왔습니다. 1949년 그 유명한 모델 149를 필두로 146, 144 등으로 세분화하여 출시를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며 인지도를 꾸준하게 쌓아갔습니다. 1960년대를 넘어 7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바로 그 원통 시가형 디자인이 완벽하게 굳어졌고 어느덧 만년필의 기본이라 불리게 됩니다. 무수히 많은 대중매체들에서도 시가형 만년필 하면 몽블랑이라 생각해도 될 정도로 자리를 굳건하게 잡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를 넘어서 한 세기가 지나면서 어느덧 마이스터스틱은 몽블랑 그 자체가 되었으며 가장 인기 있음은 물론 만년필 하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델들이 됐고요. 몽블랑을 세계 1등으로 만들어주는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런 몽블랑에서 올해 마이스터스틱 100주년을 기념하여 오리진 컬렉션을 선보였고요. 많은 컬러와 디자인들을 출시해서 다양한 취향을 가진 필기구 마니아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45 모델을 필두로 르그랑, 두에, 클래식, 솔리테어는 물론 그에 맞는 다양한 색의 잉크까지 지갑을 열지 못하고는 못 견딜 정도로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매한 모델은요, 그 중에서도 두의 클래식 그린 칼라 베럴의 M촉 사이즈 모델입니다. 네, 그럼 만년필 구매 시 구성품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함께 열어보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쇼핑백입니다. 100주년 기념이라 평소에 익숙하던 그 몽블랑 백과는 다릅니다. 곳곳에 여러 프린팅과 장식만 봐도 차별점이 있어서 이 백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는 만년필이 들어있는 케이스가 들어있고요. 또 하나 특별한 증정품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100주년 기념으로 몽블랑에서 만든 포스트카드들입니다. 몽블랑의 로고를 시작으로 필기체로 장식된 그리고 마이스터스틱을 상징하는 립도 보입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다양한 엽서들이 들어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옛날 빈티지 모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블루, 블랙, 그린 등 올해 출시한 것들과 동일한 컬러네요. 두 번째는 구 마이스터스틱 립들의 모습을 큼지막하게 프린팅해서 마치 오랜 포스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몽블랑의 고전 광고지 같은 느낌을 주는 배경과 클래식한 만년필 전체에 사진을 넣어 빈티지한 감성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함께 보셔야 하는데 몽블랑의 역사가 시작된 부티크와 그 길거리의 모습 그리고 마치 19세기 미국의 네온 사인 간판을 보는 듯한 감성의 그림으로 헤리티지를 연결하여 표현했습니다. 여섯 번째 카드는 구 마이스터스틱과 현재 시가 디자인의 마이스터스틱을 함께 동시에 보여주면서 한눈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엽서까지는 아니지만 뒷면에 몽블랑과 마이스터스틱의 역사와 영감에 관한 글귀가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이 엽서들도 충분히 개인 소장하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주년 만년필을 구매함으로써 함께 받은 것이다 보니 그냥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몽블랑 100주년이 다시 오진 않을 거니 이것도 컬렉터들의 마음을 잘 자극했습니다. 이어서 펜 케이스도 100이라는 숫자와 잉크를 라이닝하여 감성적이게 프린팅한 슬리브와 뒷면에는 몽블랑 브랜드의 그 자체인 몽블랑 산이 그려져 있고요. 골드 컬러의 문구가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단에 오리진 컬렉션이라고 프린팅되어 있어서 이 안에 오리진 컬렉션이 들어있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시면 위에 몽블랑 100주년을 설명하는 작은 책자가 동봉되어 있는데 안쪽에 이렇게 그림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감상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이 아래에는 펜 파우치도 놓여 있습니다. 화이트 색상의 파우치가 정말 예쁘죠? 하지만 쉽게 때가 타거나 잉크가 만약에 튀면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흰색 파우치는 조심스럽게 만지게 되더라고요. 관리가 그만큼 힘들어요.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오늘의 주인공인 마이스터스틱 100주년 기념 오리진 두의 클래식 그린이 들어있습니다.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반짝여서 더욱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아무래도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두 개로 나눠서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몽블랑의 마이스터 스틱의 역사와 설명, 컬렉션들, 그리고 오리진 컬렉션 구매 시 구성품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 영상 제2편에서는 이 100주년 기념 만년필의 세부 요소들을 상세하게 하나하나 분석해보고 디자인에 담긴 배경과 컨셉, 헤리티지는 물론 잉크와 필기감까지 합쳐서 한 번에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남자의 취미 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